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천지창조. 천지창조라는 거지, 보실게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. 정말 아름답죠? 우리가 살고 이 있는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?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. 정말 아름답죠? 이 모든 것들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?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. 하나님께서 어두움 위로 다니시다가 말씀하셨어요. 빛이 있으라.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지요. 첫째 날 끝.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. 어둠 위로 던지셨다가 말씀하셨어요. 빛이 있으라.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지요. 첫째 날 끝. 잘 만들었고요. 성경 보석을 찾았습니다. 기쁨입니다. 이게 밤이고요. 이게 아침이에요. 이게 밤, 이게 낮.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. 둘째 날 끝.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.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. 둘째 날 끝. 없어지고, 나비, 새, 강아지.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. 그러자 바닥이 드러났지요. 그 바닥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있는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어요. 땅 위에 풀과 곡식, 나무가 그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셨어요. 셋째 날 끝.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. 그러자 바닥이 드러나지요. 그 바닥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있는 물 바다라고 부르셨어요. 식증 날 끝.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나요? 1번이죠?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만드셨어요. 낮에는 해를,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. 넷째 날 끝.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만드셨어요.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. 넷째 날 끝. 이게 해. 이건 지구예요. 다시 없어지고. 다시 지구를 돌아봤죠? 하나님께서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. 자녀를 낳아라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.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번성하고 노래하여라. 다섯째 날, 끝! 하나님께서 물
저쪽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에서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. 자들이 나라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. 온 세상에서 가득도록 방송하고 노래하러라. 다섯 장날 끝. 하나님께서 이번엔 동물을 만드셨어요. 가축이랑 야생동물이랑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셨죠.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구나.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. 제일 특별한 하나가.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동물을 만드셨어요. 가축이랑 야생동물이랑 땅이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셨지요.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구나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제일 특별한 하나가 동물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. 자녀를 낳아라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세상을 다스려라. 물고기와 새와 동물을 돌보아라. 여섯째 날 끝.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. 자녀는 낳아라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세상을 다스려라. 물고기와 새를 돌보아라. 여섯째 날 끝. 하나님이 만든 가장 특별한 것은 동물이었나요? 아니죠.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정말 보기 좋구나.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. 일곱째 날 끝.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을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정말 보기 좋구나.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쉬시고 그날은 특별하게만 드셨어요. 일곱 번째 날 끝. 오. 점프 잘하고요. 양대는 코끼리는 점프 잘했겠네요. 문제 또 있고요. 하나님은 만드신 창고가 창조물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.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. 맞아요. 정답. 백스. 오늘은 활동해볼게요. 뒷박쪽 이야기 시작하기. 이쪽이죠?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. 그 다음에는
아닌가? 여기 맞겠죠? 이거는 그다음에는 1번 아닌 것 같아요. 이쪽 뒤에가 뭐였더라? 이거였죠? 이쪽 뒤에는 이쪽 뭐가 들렸지, 근데? 뭐지? 아, 몰랐다. 하여튼 맞춰볼게요. 이거 5랑 4랑 3이랑 2랑 1. 이거 세 개는 맞췄는데 여기는 이렇게였나? 맞췄나? 여기 맞죠? 그 다음에는 3개가 들렸고 오늘은 이만큼만 해볼게요. 오늘은 성경 천지창조.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좋으시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